참 마음이 찹찹하다. 네. 왜 찹찹하냐면 왜 이렇게 결혼을 빨리 했어? 너무 새삼스러울 줄 몰랐어요. 그냥 근데 대부분 다들 결혼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아서 빨리 했으면은 그 사람하고 끝까지 살아볼 생각을 않고 지금 내가 보기에 네. 그냥 남자고 살고 싶지 않다. 딱그 마음. 네. 그리고 서로 가지고 서로 싸워라. 그 무슨 뜻을 말하냐? 이혼의 도장을 찍으면서 소송이란 단어가 나한테 들어온다 이 말을 하는 거지. 네, 맞아요. 작년부터 소송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왜? 있어요. 뭐 생각보다 소송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다려야 되는 게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이 너무 답답하고 빨리 빨리 끝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몇 달째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리 걸음? 너 뻔뻔스러운 것 같아. 뻔뻔이요? 나한테는 그래. 왜 그러냐면, 소송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몇 달째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 그건 상대방의 배려라고는 0%도 없는 것 같아. 왜이말 하냐면, 너 바람 피웠잖아. 너 바람 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바람 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네, 맞아요. 무당이니까 알지. 그 이런 정도는 건다다 맞춰. 근데 이제 맞아요. 제가 바람 피긴 했는데 소송은 제가 먼저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소송을 왜 걸었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건 맞는데 이제 남편 핸드폰을 제가 어느 날 봤는데 제가 잠들어서 의식이 없을 때저 몰래 그러니까 저를 공간에서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다음 야, 강간했어. 야, 여자가 네 여자가 잠이 들었어. 네 남편이 니랑 하는 관계를 네가 몰랐어 그러면? 저는 몰랐어요. 너술 먹었어? 그러니까 같이 술한잔 마시고 자다가 그랬던 건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날에도 몰랐고 한참 있다가 동영상 보고 한 거죠. 네가 지금 술 먹고 남자랑 잔지도 몰랐어? 네. 어떻게 하면 좋니? 아무리 남편이지만 어? 어떻게 그런 걸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어쨌든 그거는 걔가 잘못한 거잖아. 그런 걸 찍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한 건 사실이지. 네.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걔도 잘못한 건 사실이고, 너도 그 남자랑 살면서 내가 보기에는, 뭐, 네가 결혼해봤자 지금 7년, 8년, 그 안짝밖에 안 보여. 그? 거기다가 딱얘 둘이로 보여. 얘가 되게 어리게 보여. 그치? 어리게 보이는데 너도 나이가 되게 어리게 보이고. 근데 그만 네가 너는 이 남자 저 남자 한 남자만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너내 신랑이 돈 갖다 주잖아. 예를 들어서 돈 벌어서 갖다 주잖아. 그 돈으로 너 바람 피우기에 바쁘잖아. 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 근데 사실 저도 돈 벌어서 제 돈으로 놀았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생활비 쓰고 제가 놀 때는 제가 번 돈으로 놀았어요. 그래서 네가 번 돈으로 바람을 피웠으니 선생님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그냥 그것과 왜 참견을 하세요? 너 그런 뜻 같다. 남편 돈으로 논건 아니고 저도 제가 경제 활동을 해서 제가 벌어서 제 돈으로 놀았어요. 네가 경제 활동에 그 정도로 많이 돈을 많이 벌어? 내가 봤을 때는 너 네. 돈 그렇게 많이 번것 같지는 않는데. 네, 놀 때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응? 네. 많이 쓰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남자 가지고 지금 네가 만나서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너네 신랑 누구 말대로 겁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고생해서 너네 신랑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야. 너를 재워놓고 근데 너네 신랑은 네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운 것을 진작 알고 있었고 어찌 됐든 너하고 살아볼라. 신랑이 마음속으로 너한테 많이 너 바람 피우고 내가 용서해줄 거니까 살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야. 맞아요. 그치? 네. 근데 네가 싫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하나의 약점을 잡아놓으려고 술 먹어서 너네 신랑이 그런 뭐 이상한 걸 찍은 것 같아. 그 잘했다고 말을 한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신랑한테 너는 신랑도 지지리도 못난이 놈이고
그렇게 해서 자본들 네가 붙어있을 너도 아니야. 네. 뭐 말인지 알아?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근데다가 딱 내가 보기엔 너가 미친 사람처럼 보여. 응? 제가요? 어. 걔가 아니고 제가요? 어. 왜? 그 사람은 널 찍었다는 그 하나로 미친 걸로 너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잖아. 그치? 네. 찍은 걸로.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했다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네. 그 찍었던 거 하나 하라고 미친놈을 취급을 하잖아. 네. 그리고 너는 그까지 그걸로 소송까지 갔잖아. 네. 그러면 너는 네 신랑한테 바람 피운 거 이미 들켰어. 잠자는 것만 안 들켰다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예를 들어서 모텔이면 모텔. 그러나 요즘에 근거가 없으면 잠자는 거 목격하지 않고 그 찍어놓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 효용이 없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네. 근데 너 그거 이용해서 너도 이 남자하고 자고 저 남자하고 자고 이 남자하고 자고 저 남자하고 자고 너도 발 언제 내가 오리 먹었어? 오리발 내밀고 있잖아. 그럼 너는 괜찮은 거야? 네가 하면 괜찮고 너네 신랑이 그거 분명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신랑이 너 찍었던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너 신랑한테 못 이기니까 못 이기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이혼해달라고 너 소송 건 거잖아. 응? 네 근데 사실 다들 그렇게 자기 재미 챙길 거 챙기면서 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저도 남편이 저하고만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아 너 진짜 뻔뻔스럽다. 아니 근데 다들 아니 네가 잘못한 것은 있잖아. 내 신랑하고 나랑 안 맞고 성적 차이하고도 안 맞고 예를 들어서 되게 나이가 어리게 보여. 네. 그럼? 그러면 네가 예를 들어서 너 신랑이 너보다 나이가 좀 많다. 네. 맞냐? 네 저보다 많았어요. 많이 맞냐? 네 한 8살 많았어요. 그래 많이 많다. 그러면 어렸을 때 내가 못 모르고 포근한 감에 그 사람한테 결혼을 했는데 내가 결혼을 하다 보니 내 성적도 안 맞고 내가 내 끼를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내가 잘못하고 뭐 나도 잘못 많이 했어 이러면 될 것이지 뭐 이렇게 뻔뻔스럽게 끝까지 웃기고 넘어가. 아니 선생님 저 여기 법원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속마음 얘기하려고 온 건데 근데 사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맞잖아요. 다들 그렇게 안 산다고 그러고 있는 사는 사람도 있지만 네 말 자체가 너무 뻔뻔스러워서 한 말이야. 네가 참 한잘하게 좀 미안한 감 갖고 어? 신랑이 잘했단 말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 찍은 걸. 네. 근데 신랑이 너를 완전히 신한 건 아니라고 찍은 거 하나 가지고 그냥 네 잡아놓으려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걸로 끝났으면 조용히 해. 그냥 이혼 소송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신랑이 그렇게까지 나쁘게까지 말할 필요는 있을까 싶다. 너가 잘한 상태에서 그랬다면 내가 너 팬을 들어주겠지만 나는 너가 더 나쁘게 보인다는 뿐이지. 신랑을 하나 찍어놨다는 자체가 나쁘게 보이는 거고 너는 찍지 않았지만 너는 이 남자 저 남자 돌아가면서 가정주부가 그것도 애기 응? 있는 가정주부 애기 누구한테 맡겨놓고 뭐 낮으면 낮에 가서 응? 잠자리 하고 밤엔 밤들어 잠자리 하고 너 골라서 그렇게 먹고 있잖아. 어? 이게 안 뻔뻔스러운 뭐가 뻔뻔스러운 건데. 야 대한민국 남자들 어디 니 무서워서 어 결혼하겠니? 그리고 대한민국 여자들 너 같은 여자들 만날까봐 어디 아들 낳겠니? 선생님 무슨 말씀 이렇게 심하게 하세요? 뭘 심하게 해? 저는 그냥 제 인생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너 인생을 살면 있잖아 똑바로 네가 인생을 살면 괜찮은데 어? 오히려 듣지 말으라고 너 지금 이 남자 저 남자 죽이는 게 너 인생 사는 거야?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재밌어요. 완전 상또라이네. 아니 육아하고 애를 제대로 안 키우는 거 아니잖아. 애 키울 거 키우고 저도 그냥 친구. 그만 애기 너가 애기를 키우면은 신랑한테 애기 안 주고 네. 네가 애기 데리고 있는 자체만 아 나 애기 데리고 있어요. 그럼 키우는 거니? 그게? 아니요 저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네가 키워? 너네 엄마한테 몇 개 놓고 키우잖아. 같이 키우는 거죠 같이. 같이 키우는 거라고? 네. 야 말은 똑바로 해. 너네 엄마 속으로 너 마음속에서 너네 엄마가 그런다 나한테. 네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다 한다. 그만큼 네가 애를 갖다가 보지를 않고 남자에 미쳐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어? 그렇게 다닌다는 거 뜻이야. 아니요 선생님 저 애 진짜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알고 싶은 답이 뭔데? 저 사실 제가 그러니까 소송이 너무 진전이 안 되니까 이게 제가 뜻대로 이혼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혼을 해서 해. 너네 신랑도 너 있잖아. 너 싫대. 너네 신랑이 있잖아. 네. 어, 너 싫대. 너는 이제 네가 예를 들어서 너네 신랑한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랑 살아달라고 해도 너네 신랑이 싫대. 너네 신랑이 지금 너 약 올리는 거야. 너 착각하지 마. 너 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는 너는 신랑이 너라면 응? 진짜의 머리가 난단다. 진절머리 난대.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 이혼이 언제쯤 끝날까 그거 궁금해서 왔었어요, 선생님. 이혼은 네. 빠르면 네. 7월 달 안에 끝나. 7월 달 안에 늦으면 언제쯤 끝날까요? 뭐? 늦으면 그러면은 뭐 내년까지 가고 막. 아니 내년까지 안 가. 네. 올해 안에서 끝나. 근데 너는 이혼을 늦게 할수록 그나마 네가 좋은 줄 알아라. 왜요? 응. 너 그런 남자 어디서 만나기 힘들 것이다. 지금 응? 그러니까 소상적인 남편을요? 아이. 그 하나 찍어놨다고 해서 그 남자 하나를 갖다 걔 박살내지 마라. 내가 봤을 때는 주말 부부에 네가 힘들어 보인 것은 같은데 주말 부부로다가 살면서 힘들어서 네가 순간적으로 어 남자 하나 잘 못 만나서 술 한잔 하다가 남자 하나 잘 못 만나서 네가 이 늪에 빠진 줄 아는데 내 보기에는 그래. 응? 빠진 걸로 보이는데 그 룹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 너 오래 안 가? 그 남자고 그 남자가 평생 너 먹여 살려준단 말? 뻥으로 진 착각으로 듣지 마. 다 뻥이다. 알겠습니다. 응. 왜 더 빡빡 우겨보지? 아니요 이제 저는 그냥 제 인생 즐겁게 살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 너 인생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아니야 너 이게 인생 즐겁게 살돼 있잖아. 네. 순진한 사람은 울리지 말고 살아. 알았지? 그럼 돼. 가서 있잖아 이태원이나 어? 그런 데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그런 데서 살면 되겠네. 딱 네 취향이 맞겠다.